자, 조민혁의 멘토링 라이브 자소서 첨삭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제가 돌아온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주변에서, 아, 뭐, 금방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 시즌3입니다. 저희가 벌써 조민혁 여러 가지 멘토링 라이브 다양한 걸 했거든요.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첨삭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새벽에 보고 있니 너? 그래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알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누워서 또 이지랄하는 애들 있어요. 또 이러면서 또 이거 안 됩니다. 다 정신을 말짱하게 깨서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자소서 첨삭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콘텐츠 사실 만드는데 왜냐면은 이게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뭐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는 거다 뭐 무슨 어느 회사 항목이 뭐다 이거는 시중에 너무 많아요. 정작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다? 다 어렵다고? 예. 정작 어려워하는 거는 어떻게 적용시킬지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 게스트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분들이 강사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의 이제 구직자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지 않겠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첫 번째 저희 사례부터 보면서 직접 연결을 할 거예요. 네, 신기하죠? 전화 연결을 해서 그분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잘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작성하신 분이 또 궁금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함께 대화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식상하잖아. 그렇게 하고 끝나면 조언 드린 거를 실제로 반영을 해서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저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첨삭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언 드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탈바꿈이 됐는지 그래서 정말 합격하는 자소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조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아 네 괜찮으세요? 네. 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올해 30살 되고요. 30살 올해 이제 막 전문대학교 졸업했어요. 아, 학교 자랑 한번 해주세요. 나온 김에. 예, 네, 학교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미쳤니? 왜 그래? 아니, 제가 사실 학교가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냥. 어떤 학교인지.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요? 네. 어차피 우리 다 편집할 거야. 안 편안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군산에 있는 좀 유명한 전문대학교예요. 아 군산에 있구나. 예예예. 예, 예. 군산대학교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아니요 좀 반대예요. 군산대학교고 반대 군장대학교. 예, 예. 아 역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예? 역사 학교 역사. 역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애착은 없구나. 아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바로 제가 한번 첨삭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첨삭하진 않고요. 예. 그 작성해 주신 거를 제가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읽고 예.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보니까 보고 계시죠? 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시면 녹음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조언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서 저랑 같이 좀 수정해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그때 이 현대제철이죠, 이게. 네, 이건 현대제철이에요. 네,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편하실 대로 다른 자소서를 원한다. 네네. 그러면은 다른 걸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떨리십니까? 예? 떨리시나요? 아니요, 안 떨리는데요. 왜 안 떨리니? 자소서 이렇게 쓰고. 농담이고요. 예예. 제가 한번 일단 쭉 한번 볼게요, 같이. 예예. 일단 현대제철 생산 직무시네요, 그렇죠? 예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총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지금. 성장 과정, 그리고 나의 성격, 그렇죠? 그리고 뒤에 3번이 이제 지원 동기, 그다음 4번 기타 본인 PR 뭐 사회 경험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가지 항목인데. 그렇죠? 제가 1번부터 한번 지금 모니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1번. 성장 과정,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 이제 500자 이내네요. 철의 도시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슬하의 차남으로 태어나 성장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테니스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이제 동메달도 수상하셨고, 운동으로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키우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또 동아리에 가입.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 참 되게 성실하게 잘 사셨네요. 20살에는 군대에 지원하여 전투경찰이라는 극한의 군대 생활을 통해 터득한 단체 생활은 회사에 취업하여 타인과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먼저 남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항상 즐거운 마음과 안전하게 업무에 임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렇죠? 1번은. 네. 괜찮니?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300자네요.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맡은 일에서는 성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없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으로 통해 잘 알기 때문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직장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주관이 뚜렷하고 목표가 확실한 편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2번 맞춰주셨고요. 예. 그 다음 3번 이제 300자인데 요거 사실 재밌게 읽었어요. 읽어볼게요. 네. 집 근처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어서, 와, 네. 현대제철에 지원하면서 포항제철소가 있어서 제철에 관한 시설이나 철에 대한 것을 견학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철을 제조하는 것보다 관심이 있는 거는 시설들이입니다. 뭔 얘기인지. 자, 고온에 버티는 시설들과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일지도 모르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입사 후에 기계에 관한 명장을 목표로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셨네요. 예. 그 다음 마지막 4번. 기술자가 되기 위해 2009년 4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재관 용접을 수료. 협력업체에서 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셨고요. 수석으로 졸업하셨네요? 예.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아.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들고 지칠 때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명장 중, 이런 분이 있어요? 김규환 명장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다 보면 기능인의 길에 필요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하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제 심금을 울리는 말이다. 앞으로도 이 생각들과 열정을 회사에 입사하며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항목을 작성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일단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본인 판단했을 때 본인 자소서 몇 점? 100점 만점에. 저기요, 주저리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소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60이요. 60! 예. 아, 너무 짠 거 아니에요? 학교 수석인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예. 보셨을 때 그러면 어떤 항목이 가장 작성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점수를 많이 깎으셨어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성장과정, 성격, 지원동기,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성장과정하고 지원동기를 쓰는 도중에요. 예. 일단 그냥 저에 관한 생각이 적긴 적었는데. 네네. 포커스가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잘 몰라갖고. 아, 회사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소개서를 썼거든요.
그래,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다 알, 됐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썼죠. 그냥 자기 소개를 썼어요, 그냥. 네네, 뭐라고요? 그냥 저에 대한 소개를 썼는데, 네네. 이게 좀, 회사에서 봤을 때 아무 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이게 잘 썼나, 못 썼나,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좋네요. 일단 문제점을, 씨가 일단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칭찬 드릴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나는 그냥 자기소개를 했다. 자기소개서에.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나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 게,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질문이. 회사 유학과 네, 분이 그렇죠? 나으실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지원자를 만나기 전에, 그죠?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를 소개하라고 했지만 어디다 초점을 뒀었어야 될까요? 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현장이란 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지원하시는 직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직무가? 지금 생산직으로 지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원, 그러니까 이거 자기소개서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던 쪽이 아니라 네. 기계사들의 계통이거든요. 어디요? 기계 파트예요. 기계. 씨. 씨. 저는 제가 포항 제철소 포스코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강, 연연주, 아변, 뭐 냉강한 아변, 산세, 소둔 우리 이런 거 얘기하면 너하고 나는 알아들어요. 근데 남들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실 일을 아주 잘 알고 계신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다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읽는 사람은 목적이 평가예요. 다시 말해서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포항제철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포항에 대해서 만약에 뭐 과메기를 좋아한다. 평가하는 사람이. 그래서, 포항제철소 얘기했네? 나 과메기 좋아하는데 높은 점수 좋아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소개서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면 그냥 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라는 건 뭐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 그, 아까 지금 잘, 글을 쓰시면서 조금 방향이 잘못되셨던 게, 내 이야기를 그냥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신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SNS라든지 블로그하고 다를 게 아니잖아요. SNS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도 나 어떤 사람이고 나 어땠어라고 올리는 거죠. 평가받기 위함 아니잖아요. SNS에 올릴 때. 그죠? 목적 자체가. SNS는. 근데 지금 이 자기소개서는 목적이 다르니까 저는 동일한 목적으로 쓰시면 일단 안 되는데, 목적을 잊고서 지금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텐데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지금 채용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요게 중요해요.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지원하신 게 현대제철이잖아요. 그럼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채용 평가의 기준. 그럼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생산 직무. 그 안에서도 기계 설비를 다루는 내가 엔지니어라든지 그 오퍼레이터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지원을 해야 돼요. 글을 쓰실 때.
일단 제 방향은 이해가 되세요? 글을 쓸 때 그걸 예. 그걸 예.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 목적지를 정해야 그렇죠? 우리가 휴양을 하러 갈지 아니면은 뭐 도전적으로 뭐 경험 체험을 하러 갈지 목적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지금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글이 사실상 많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씨가 지금 모르고 그러셨거든요. 글을 보니까 알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사실 구직자분들 중에 알거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알아요. 아, 내가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서 쓰는 글이니까 회사에 대해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입사 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1번부터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1번은 성장과정하고 가정환경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지원자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성향. 지원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지 또는 도전적인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꾸준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냥 지레 겁먹고 행동하지 않는 앤지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자 개인의. 근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는. 입증이 뭔지 아세요? 설득이거든요. 설득. 나 이런 사람이라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한 가지의 경험. 근데 지금은 과정을 다 쓰셨어요. 일대기를. 그렇죠? 한 네다섯 개의 서로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죠. 부모님 슬하의 차남이다. 그리고 테니스 국가대표를 목표로 했다. 갑자기 얘기가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는 환경봉사대에 또 봉사활동도 하셨고 또 군생활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체 기간을 두고서 쭉 이렇게 하나의 그 본인의 역사를 쓰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최근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 과정 그러면은 먼 옛날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최근의 일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드는 생각이. 일단은 제가 자라온 거니까 기억 중에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최근이겠어요? 옛날이겠어요? 최근... 최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작성하신 거는 옛날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잖아요.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지원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입증하기 곤란해요. 믿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채용 담당자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백승진 씨 과거에 이게 너 거짓말하지만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되면은 모든 지원자가 다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반장해보지 않은 애 아무도 없을 것이며 얘기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소위 1번 항목과 같은 지원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구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대학 그 학교 다니실 때 그렇죠? 초대졸 그 이 군장대학 다니실 때 이 전공도 굉장히 좋으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조선 쪽이면 예. 예. 전문성이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정하세요. 경험을 최근에 했던 경험 한 가지를 정하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한 문단이 나와야 돼요. 한 200자 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500자잖아요. 예. 예. 더 중요한 거는 성장 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예요, 현재. 현재예요? 네. 근데 지금 200자 쓰신 내용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입증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시 말해서 과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럼 현재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한 150자에서 200자. 그럼 두 가지 문단이 나오죠? 과거 얘기하고 현재 얘기. 그럼 한 100자가 남죠? 예. 그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제철, 생산,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란 이 다섯 글자를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자기소개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자를. 이해가 되세요? 어렵나요? 흐흐를 좀 뜨게끔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에 노트북을 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쓰게 된다고요. 나 혼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현대제철 인사 담당자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당연히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항목에 그래서 균형 있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얘기도 중요한데 회사 입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모든 항목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예.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번은 내 어떤 성향을 말을 했다면 2번은 이제 성격의 장단점인데 2번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할 때는 직무로 접근하셔야 돼요. 직무를요? 네. 생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뭐 나서서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돌발 상황이라든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맡은 일에 성실, 책임 뭐 좋은 태도죠. 근데 목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가. 이게 직무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지. 다시 말해서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인사 담당자가 평가한다는 걸 잊고서 썼기 때문에 이렇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장점하고 단점을 물어봤는데 장점밖에 없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목표가 확실한 편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 질문한 거에 부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단이 두 개로 나뉘어야 되겠죠. 장점하고 단점. 명쾌하게.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확하게 단점을 알고 있고 이거를 지금 고치고 있는 지원자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단점이 얼마나 나쁜 단점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지만 지원자가 얼마나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냐 이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3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항목보다도.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입사 후에 지원자가 지원한 그 생산 직무에서 현대제철 생산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회사에. 그쵸?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확실히 되세요? 예. 그러니까 현대제철에 지원을 왜냐면 현대제철에 지원을 한다는 그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회사가 좋고 매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지원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언급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항목에는. 뭐 동경의 대상이었다. 철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다. 뭐 명장을 목표로 노력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현대 제철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뭐 동부제철 어느 철강 회사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 뭐, 아변이라든지, 뭐, 제강이라든지, 이런 설비가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회사를 지원할 때는 그렇게 딱 타겟팅을 하나를 잡으세요. 공정이 됐든 제품이 됐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제품이 많지가 않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제품에 대해서? 뭐, 저강소강,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강 제품이야. 열연, 냉연, 뭐, 전기강판, 자동차강판. 그죠?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현대제철에서 그리고 지금 주력해서 만드는 건 후판 쪽이에요. 본인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죠? 예. 후판을 갖다 이제, 아시겠지만 두껍게 만들려면 용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웰딩이라든지 이게 그, 휘기가 어려워요. 보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값이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후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드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군 하나를 갖다 정해가지고 그 지원을 하시면,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을 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 왜겠어요? 입사 지원서니까. 네? 다시 한번 잘 안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회사에 필요한,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들려요. 네. 들려요? 네네.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회사 쪽이니까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기업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제철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품이 뭐냐? 당연히 후판 아니면 자동차 강판일 겁니다. 당연하죠.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강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누가? 글을 읽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합격시키기 굉장히 좋은 게 포항 제철소라는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저는 사실 네, 현대제철에 지원하시면서 이게 둘이 또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관계가 포항제철하고 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포스코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자동차 강판의 수요를 현대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어요. 포스코에서 공급체가. 경쟁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경쟁사에 있는 회사의 그런 그 철에 대한 견학. 아니 얘는 왜 당진에 안 하고 왜 포항을 갔어? 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진에 가보셨어요? 공장? 아니, 못 가봤죠. 그러니까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글을 쓰는 그 본인의 어떤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이렇게 통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하신 회사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다 보면 회사가 주력하는 상품이라든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선택을 해서 나는 엔지니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300자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4번은 직무 관련된 경험을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생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용접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본인 전공 분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경험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재관 용접 수료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다만 뒤에 일관성이 떨어져요.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김규환 명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본인의 얘기를 지금 500자를 해도 부적할 판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게 이렇게 지금 뭐 심금을 울린다, 마음껏 펼쳐 보이겠다, 이게 다 주관적인 표현이고 감성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쓰지 않으셔야죠. 오히려 앞에서 얘기하셨던 4년 동안 협력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이런 정말 좋은 경험이시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이 당시의 경험 한 가지랑 이해가 되시죠? 이때 정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험 한 가지랑 그 본인이 학교 다니시면서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어떤 그 과목 또는 성과가 있는 그 활동 한 가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입사 후에
뭐 실제로 뭐 용접을 하거나 뭐 제철소에서 이런 설비를 다룰 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도 난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통해 배운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할 때 분명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1, 2, 3, 4번 모두 다 나를 이래야 뽑을 뽑 이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문단 그 명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쓰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표현에 대한 것도 보면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그 신뢰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추측성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1, 2, 3, 4번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제목이 없어요. 글 앞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읽기가 어려워요.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목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럼 제목은 어떤 걸 쓰셔야 되느냐? 똑같아요.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제목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과정이면 아까 개인의 어떤 성향이잖아요. 그럼 성향을 갖다가 소제목으로 써주실 수도 있고요. 나의 성격 같은 건 쉽죠? 장점하고 단점을 명확하게 제목에다가 보여주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도 내가 아까 전에 하나의 제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제목으로 쓸 수도 있죠. 그 기본적으로 제목은 반드시 아무리 글자 수가 적은 자기소개서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경험은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 목적을 갖다 생각을 안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다 보니까 방향이 좀 엇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서류 통과 되게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느낌으로 계속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면. 그래서 조언 드린 부분들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간결하고 문장도 다듬으시고 질문 항목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해 주시고 제목도 달고 이러면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받을까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대답해 주셔갖고 이미 네. 뭐 드릴 질문이 없네요. 아 그래요? 보통 네. 예. 얼마나 걸리세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시간을 따지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도서 생활하다가 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한 일주일 걸려서 써도 좀 별로 근데 이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나와갖고 제 책은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책이요? 네. 아 진짜요? 제 책 보셨나요? 네? 제 책, 자소서 책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 책에 있어요. 책이요? 네, 자소서,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만 참고하셔도 지금보단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 판매를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목적 자체를 모르고 지금 쓰시다 보니까 책을 사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 사례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혹시 책? 제 책 이름이요? 예, 책 이름이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조민혁이라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지금 안 갖춰졌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책을 통해서 좀 학습하시면 분명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아주 남다르고요.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자기관리를 잘하셨던 분이라 분명 좋은 결과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만약 없으시면 저희가 다음에 만나 뵐 때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방금 하신 게요. 네. 이제 내년 마감이 돼요. 근데 저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근데 장래를 우리가 뭐 미래를 위해서
마감이더라도 바꿔서 한번 다시 저기를 받으시면 아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다는 걸 또 확실히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편할 대로 하세요. 이 동일한 항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감되기 전 다른 뭐 회사를 다시 가져오셔도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원래 주력은 이제 조선소 쪽이라고. 아 조선소 좋죠. 예. 예. 현대중공업 저기 조선사업부 쪽 지원서를 좀 봐주시면.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네. 더 기대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례 더 기대할 테니까요. 예. 네. 확실히 지원 분야가 명확해서 좋네요. 사실 많은 구직자들이 직무라든지 지원 분야 지금 많이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공고 뜨면. 아. 근데 지금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셔서 학점도 굉장히 좋으시고. 예. 예, 경력도 4년이나 갖고 계시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불합격 시키려는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스펙이. 기왕이면 웬만하면 합격시키고 면접 보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소개서 간략하게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주로 이제 대졸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방금 인터뷰한 이분은 초대졸 분이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졸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전문대 분들이라든지 고졸 분들도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처럼 이렇게 경력은 탄탄하신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방향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분명 제가 드렸던 이런 조언들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